20학년도 수능특강 영어 독해 3강의 1번 문제입니다. On a large scale, 커다란 규모로 봤을 때, blank가 plays a big role,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대요. In the economic health니까 경제적 건강하네요. 즉,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중요한 역할의 요소를 찾아야 되는 거네요. Of every nation on earth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가요. 그럼 뒤에 볼게요. Timely sucking rain이래요. 적절한 시기에 풍부한 비가 can rescue, 구할 수 있대요. crop이니까요. 작물을요. from ruin이니까 파괴로부터요. 즉, 흉작을 막을 수 있는 건 적절한 시기에 비라는 거죠. 지금 역할이, 비의 역할이 하나 나왔어요. 긍정적인 역할이 그렇죠. While 반면에 a sudden cloud burst니까요. 갑작스러운 폭우는 can wash it away니까요. 작물을 다 씻겨 내려갔게 한다는 건 작물을 망친다는 거죠. 그럼 여기도 지금 역시 비의 역할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경제적인 역할의 장단점. And 그리고 farmers, 농부들은요. aren't the only ones at risk니까 위험에 놓여 있는 유일한 농부들의 유일한 사람들은 아니다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those 그들인데요. Who depend on natural gas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For heat 난방비로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often watching this man이니까 절망한 상태로 볼 거래요. 독특하게 watch를 자동사로 썼습니다. as는 뭐뭐 해 감에 따라 하면 되니까요. Particularly cold winter니까요. 특히나 추운 겨울이 sends prices 가격을 올림에 따라요. Sends prices skyward니까 하늘 높이요. 즉, 천연가스에 따라서 우리가 위험에 처할 수도,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뭐 때문이었어요? 천연가스라는 것은 추운 겨울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비도 그렇고, 추운 날씨도 그렇고, 결국 다 모든 게다 어디에 관련된 문제인 거예요? 날씨에 관련된 걸알수 있죠. 그렇죠? 뒤에 계속 볼 거예요. Hurricanes도 나왔죠. Hurricanes 역시나 날씨네요. Hurricanes들이 can drive tourists away니까 관광객들을 몰아낼 거래요. from areas, 지역들로부터 몰아낸 건그 지역 안 가는 거죠. 근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봤더니 계속 꾸며주고 있네요. that depend on, 의존하고 있는 지역이래요. on a regular influx니까 일부, 규칙적인, 보통 유입에 의존을 하게 되는 건데 visitors죠. of visitors for their livelihoods니까요. 그 지역에 방문하는 방문객의 유입에 의존을 하는 지역에 방문객들을 날려버린다는 거니까, 쫓아낸다는 거니까, 허리케인의 또 단점을 얘기한 거죠. 그렇죠? 처음에 장점 얘기 한번 해놓고 계속 날씨의 단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어쨌든 날씨의 커다란 역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알수 있어요. Even a gentle phenomenon, 심지어 부드러운 현상인데, like fog, 여기도 fog 나왔죠. 그렇죠? 안개와 같은 좀 다소 그렇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날씨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한 안개와 같은 부드러운 현상도 can result in disaster. 역시나 재앙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안개가 꼈을 때, 뭐, 비가 부딪히거나 그렇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as는 처럼이죠. 때처럼요. The captains of the Andrea Doria and the Stockholm이니까, Stockholm이 learned, 깨달았던 때처럼요. 언제 뭐를 깨달았냐면요. 잠시만요. 뭐를 깨달았냐면은 one fateful July night이니까 한 운명의 7월의 밤인 거죠. 1956년을 깨달았던 것처럼요. 이게 선생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배 사고로 많이 죽었던 때를 얘기할 거예요. 아마 30년 후 맞아요. 이거 배 얘기였고요. 아무튼 사망하거나 침몰했던 배들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during the dust bowl of 1936니까요. 여기도 dust는 먼지잖아요. 이거 먼지 사건인데 사람들이 많이 죽었대요. 그래서 one of the hottest and driest summers니까 여기도 여름날의 날씨 얘기하는 거죠. ever recorded니까요. 기록을 했었던 때,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아 여기서 PP구나 PP. 여긴 동격으로 다시 걸었고요. 그러니까 1936년이 Dust Bowl이라는 시기인데 그때가 가장 무더운 여름날이었고요. 기록된 중에 가장 무더운 여름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more than 15,000 people니까 15,0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died of 죽었죠.
malnutrition이니까 영양실조라든지 dust related disease니까요. 먼지에 관련된 질병으로 죽었다라는 거죠. 답은 좀 쉽게 나왔어요. 결국 뭐예요? weather 나와야 되죠, weather. 날씨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3번이었습니다.